여름이 시작되는 곳,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요. 못할 이야기도 많고 쌓아놓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원하게 확 풀어놓는 오늘 이 시간.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네. Nice to meet you. 네, 오늘은요. 토종 한국인도 원어민으로 만들어준다는 아주 미모의 영어 1타 강사 고객님께서 상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어머. 영어의 강수. 와우. Oh, beautiful.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이레키테 오레시이데스. 와타시와 세진데스. Vous étudiez le français à l'université. Beaucoup de gens ont surpris pour ça. Beaucoup de gens ont surpris pour ça. But I'm an English education content creator. I can learn language by myself, but I can't do with my mental illness by myself. So this is the reason why I'm here, and I'm honored to see Dr. Oh. Thank you. Thank you. 안녕하세요. 1타 강사 박세진 엄마 이향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도 연락을 해주시고. 훨씬 짓기 편하다. 아, 네.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다뤄보겠습니다. I'll make the detailed report. Native speak과 또 오나지 명사구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표를 올리고 으아! 하는 제가 저번 편에서 설명했다시피 다 Let oneself go. 자제력을 잃다. 오한마로 맞은 것처럼 취했을 때 쓰는 말이죠. Hammer. 특히나 스티킹이 대세죠. 영어 듣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러면 이따 먹고 들어간다. 일본에서 그 저의 콘텐츠를 런칭을 했어요. 네, 사랑 우. 어서 오십시오. 네. 와. 아, 반갑습니다. 와. 네,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 나이스 투 미츠 유. 나이스 투 미츠 유. 공주 고마사마. 사시브리. 공주 붕어사마라고 한다고요? 공주 붕어사마. 오케이. 웰컴. 투데이 웰컴 티 영어 1타 강사님 박세진 고객님을 위해서 마시기만 해도 영어가 술술 나올 것 같은 이름은 English Black Pasta Cheese. 괜찮았나요? 아, 깜짝 놀랐어요. English Black Pasta Cheese. 네. Drinking, try. 아, yeah. 네. 누가 마셔도 English Breakfast Tea. 박세진 고객님은 멘탈 케어룸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가 영어도 나오고 뭐 네. 그 제가 이제 3개국어를 배워서 그래서 일단은 전공은 프랑스어고요. 사바. 근데 이제 영어 강사로 이제 그리고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어로 영어 강의를 녹음을 해서 일본에 많이 팔았습니다. 각신메시오 사가시도 미마쇼우카 호우코쿠쇼 레포토 데스. それは 미나산모 고존지노 도시 데스. Make.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와, 언어 천재다. 그러게. 우와. 아니, 도대체 따님을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이렇게 3개국어를 능통한 막 어떻게. 특별하게 뭐 네. 제가 해준 거는 없고 그냥 책을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책이요, 책. 그렇지. 무적 책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빨리 자 그러면 책을 이제 침대 밑으로 툭 떨구고. 그 나중에 청소할 때 보면 그럼 막 책이 수도 없이 나오고 공부는 안 하고 네. 네, 공부를 안 해서 많이 혼이 많이 났어요. Yeah. Unbelievable. 와우. 아니 또 우리 박세진 고객님의 네. 영어 강의가 그렇게 네. 재미나고 그렇게
그렇게 잘 가르치신다는 소문이. I'm famous for my groundbreaking class. 아, my god. 야, 아니, 제가 정말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이태원까지 이사를 갔는데도 웬만한 외국인이 한국말로 할 정도로 영어가 정말 정말 이런 속된 말로 더럽게 안 느는데 더럽게 안 느는데 아니 English breakfast 발음 너무 좋던데 English breakfast 나 아시잖아 미국 남친하고 네. 1년 만났는데 네. 그 친구가 나중에 헤어질 때 한국말로 욕을 했다고 내가 영어를 못 배우고 그 친구가 정확한 발음으로 완전 교포였는데 꺼져 너가 너무 싫어 딕션 정확한 거고 한국말이 많이 늘었더라고 도대체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다 웃긴다 너무 어려워 이게 이게 사실은 이거는 정말 꿀팁인데 그냥 명사에다 무조건 ing를 붙여. 예를 들어 이게 뭐 물이야, 네. water, 물었어. 그러면은 이게 are you watering me? 할 수 있는 거야. Are you watering me? Are you filming me? 아. Are you filming me? 찍고 있니? 찍고 있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김치 싸들기 하면 are you 김치미? 김치미, 김치미. 열심히 적는 것 봐, 나를. 그래도 뭔가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네. 아, 어머님 굉장히 좀 따님이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어머님도 잘 모르시는 따님의 은밀한 사생활을 오. 제가 한번 파헤쳐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타 강사 세진 씨의 은밀한 사생활. 아, 첫 번째. 챕터 1. 챕터 1? First. 네. 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 2년 연속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오 마이 갓. 3 years. 예, 네, 3 years. 사실 1타 강사하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뭡니까? 어머, 아유, 머니. M-O-N-E-Y. 연봉이 어떻게? 연봉까지는 사실 이게 다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저는 자체 제작 시스템이라 제가 다 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남는 편입니다. 오 마이 갓. 대기업 임원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나. 아. 세금 떼면 또 모르겠다. 아. How 대기업? S 대기업? 아, 뭐? H 대기업? 오 마이 갓. 어머. 하이닉스? 반도체, 오 마이 갓. 아니, 그러면 어머님, 따님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면 용돈도 꽤 많이 받으시겠어요. 근데 액수는 몰랐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네.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 성격상 대답도 안 할 것이고 부담 가질까 봐 그냥 어느 좀 잘 버는다는 생각은 했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럼 바로 챕터 2. 예, 두 번째 은밀한 사생활. 사실 지금 우리 고객님 싱글이시고 또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학생들을 좀 만나게 되잖아요. 네, 맞죠.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I'm a teacher, you're a student 뭐 이런 스캔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에피소드들 좀 있을까요? 이게 있어요. 있는데 자주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근데 이제 저만의 방법은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수업에 좀 집중 안 하신다. 야! 야! 이런 식으로. 완전 매력. 와우. 야! 지금 수업 시간이죠? 이렇게 딱 단호하게. 단호하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터프하고 좀 거친 모습을 보여주면은 얘가 여성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아, 따님이 예뻐서 진짜 또 걱정이 되시겠어요, 어머님? 걱정되는데 이제 남자를 뭐 사귄다든가 뭐 그런 거는 별로. 왜냐면 애초에 어릴 때부터 남학생들이 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 관심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너무 너무 예쁘고 좋아가지고 말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매력이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기 전에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아니면 행동하기 아무것도 백지 상태에서 딱 보면 예.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툭툭 던졌는데도 예. 이 찐 모녀 사이를
제가 좀 파고들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찐입니다. 있습니다. 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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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모녀 고객님께서 찾아주셨는데 사실 과연 어떤 고민을 찾아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이 제일 힘들죠.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차를 타고 날씨에 맞게 옷을 입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하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뭐? 도저히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깨닫고 병원을 갔죠. ADHD? 한 1년 정도는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한 번에 빵 치료되는 게 아니고 약을 굉장히 오래 복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몇 년 차 됐으니까 하루에 5번. 그러니까 개수로는 아마 10알 정도 되겠죠? 아, 진짜? 엄청 목마르고 심장 박동 계속 올라가고 졸리고 졸음운전 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뒤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빵 해서 딱 정신 딱 뜨니까 자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큰일 나. 위험하다. 일단은 학교 다닐 때 그 출석률 정말 안 좋고 항상 지각 일수였고 그리고 눈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기분 안 좋을 수 있는 말들을 저는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모습들. 쟤는 4차원 이상하네, 또라이, 또 괴짜 취급, 살짝 덜 났다. 일단 산만한 건 기본이고 못 일어나더라고요. 거의 못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이제 샤프심을 이렇게 막 입으로 물어 뜯는다던가. 응? 아이고. 꺾지 말아야 되는 거 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툭 문질러서 꺾는다든가 뭐 그런 남들이 잘 안 하는 행동을 가끔씩 이제 하니까. 뭐야? 어? 저 컵이? 무슨 옷이에요? 그냥 있는 거 있으면 그냥. 아, 휴지를 쓰면 되는데. 저거까지? 콧물이 너무 나네. 눈앞에서 벗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말하면 더 걱정하니까.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막. 내가 그만해? 그만해? 멈추지 않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어머님들 엄청 걱정하시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굳이 걱정만 끼치고 그리고 걱정 끼치면 또 걱정하다가 둘이 싸우고 괜히 그 사태만 악화되니까 그냥 제 손에서 딱 끝내는 거죠. 그게 제일 편안한 결론. 우리 5년의 금쪽 상담소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셨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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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지우는 것 같아요. 지우개로. 그래서 이게 너무 흐려지는 거예요. 막 그리면 자꾸 흐릿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 엉망인 것처럼 머릿속도 너무 엉망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랬거든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말처럼. 이거 또 저예요, 완전히. 네. 대개는 이제 ADHD는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이러는구나. 이제 아주 속을 썩이려고 아주 얘가 작정을 했네. 일부러 그러네. 네, 그 생각 때문에 양육하는 내내 좀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키우느라고 힘들고 본인은 본인대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일상생활이 가장 어려워요. 네. 남들한테 기본이 되는 일들. 제 시간에 맞춰서 가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스케줄이 뭐가 뭐가 있고 이런 게 정리가 아예 안 되고 일단 아침에 좀 정신이 들 때까지 시동이 걸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특히나 시동이 아직 안 걸렸는데 전화가 오거나 누가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두렵고 또 이제 약간 일하는데도 체계도 없어요. 오늘 다 끝낸다 그냥 막 하니까 진이 빠지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은 딱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뭐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덮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세진 선생님이. 일단 ADHD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자기 조절이 어렵고 억제해야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게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뭐가 더 중요하지를 생각을 늘 안 해요.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언제나 하고 싶은 걸 먼저 한다든가 닥치는 대로 해요. 또 성인 ADHD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흥미롭고 좋아하는 것 이외에는 내적 동기가 잘 안 생겨요. 전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직접적인 상이나 엄청난 직접적인 벌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도 생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주 귀차니즘의 극치예요. 귀차니즘.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흥미로워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들 매일 반복되는 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거에는 그렇죠. 귀찮아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맞아요. 이제 이 세 가지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면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녹화 전에 어떻게 뭐 약을 좀 드시고 오셨어요? 먹은 게 이거 먹고 왔습니다. 아. 약을 굉장히 오래 복용해야 돼요. 하루에 5번. 그러니까 개수로는 아마 10알 정도 되겠죠? 부작용이 아까 좀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졸리고 목마르고 그다음에 화장실 자주 가고. 아니요, 제가 어쨌든 조금 한번 살펴봤어요. 그 많은 약들 중에서 주의력 약은 ADHD 치료제 딱 하나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항불안제 내지는 항우울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이런 긴장하고 불안하고 강박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약들인데 그 중에 몇 개가 좀 졸릴 수 있어요. 네.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이게 딱 그 화장실에 있는 물대를 어느 날 봤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다른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있으면은 나는 그게 막 병균이 막 내 입에 들어올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유럽은 출장으로 한 번만 그때 작년에 갔었거든요. 화장실 하도 참아가지고 이젠 진짜 못 참겠다 할 때만 눈 감고 머리는 못 감고 그러니까 몸이 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배설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깔끔한 거 하고 지금 세진 선생님이 겪는 거하고는 조금 구별을 해봐야 돼요. 오염이 될까 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니까 사실 오염 강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확 불안해질 때 내가 그래 불안해? 근데 이 상황에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불안을 조금 본인이 잘 조절을 해내야 돼요. 네. 그 문제 때문에 평생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진 선생님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냥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ADHD하고 불안장애 같이 있으신 거 맞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면 ADHD 증상이 더 꽃을 피워. 헬렐레 팔렐레 그러면서 딴 생각 막 하다가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조절하려고 ADHD 약을 조금 확 올리면 집중이 확 되면서 확 불안해. 그러니까 막 예민해지고 막 엄청 불안해. 불안해. 그럼 또 저 불안해요. 그러면 또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항불안제를 쫙 올려. 그러면 주의력을 딱 올려주면 예민하고 불안하고 불안을 쫙 잠재워주면 편안은 한데 약간 옆길로 세고 딴 생각하고 이런 양상이니까 가운데 중간에 딱 조절된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어떨 땐 양쪽 끝으로 가 있는 거죠. 예민하지 않으면 산만하고 맞습니다. 산만하지 않으면 예민하고 불안하고 이 중간이 없는 거죠. 이 중간 상태를 이 조절 상태를 약으로도 도와드려야 되지만 본인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약물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자기 조절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어머님 그 옆에서 보기에 따님이 좀 많이 산만한가요? 그냥 저는 안 산만하면 이상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이모네 집에 놀러를 가면 코블록 같은 거 블록 이렇게 그러게 쌓이잖아. 그렇게 다른 조카들은 하나씩 꺼내놓는데 일단 가면은 팍 쏟아요. 일단 와르르. 네. 그리고 책이고 뭐고 방을 난장을 해놔. 그리고 거기 올라가지 마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가구점을 이모부가 이제 하셨는데 어렸을 때 이제 잘 데리고 가면 이렇게 매달리면 아기가 매달리면 의자 그 등받이가 딱 턱에 그러면은 이빨로 의자를 다 뜯어놔요. 그러면 그걸 새 가구를 그럼 어떻게? 그 어떻게 형부가 세진이 또 그랬다 그러면은 하지 마. 그 뭐라 하면은 응 안 할게 하고서 그 다음 날 와보면 다른 의자 또 해놓고. 아이고야. 혼나는 게 뭐 있어 지금. 다시. 네. 이모들이 남자 다섯 명 키우는 것보다 세진이 하나가 더 힘들다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말이니까 즐겁고 그냥 재밌게 들리는데 순간순간이 막 그러니까 제가 되게 너무 힘들고 막 어떤 때는 때리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딸 둘인데 만약에 그 전체 시간을 제가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저도 많이 저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애는 애도 힘들어 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도 조차도 힘들지만 그냥 그 매일의 선생님이 반복되는 네, 그게 그리고 너무 심정적으로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럼 ADHD는 언제 이렇게 좀 알게 되신 거예요?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 권유로 갔는데 네. 틱장애가 없으면 뭐 ADHD 아니다. 뭐 동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아닌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그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꼭 성공하고 싶었던 사업을 실패를 하고 병원을 갔어요. 이거는 진짜 나 앞으로 먹고 사는데 좀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진단을 받았죠. 처음. 네. 여성의 경우에 여자 ADHD인 경우에 처음 병원을 방문하는 연령 만 16살에 많이 오더라라는 게 통계예요. 그것도 좀 늦다. 네네 늦은데 되게 이제 어릴 때는 증상의 발현 중에서 주로 이제 여자들이 많이 날뛰면 정말 빨리 데리고 오겠죠. 되게 어머 얘 왜 이래? 근데 조용한 ADHD 앉아서 날뛰진 않는데 이게 뻥 때리고 있으면 얌전해 이러다가 또 말해봐 그럼 팔세세 웃고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갔다가 이제 되게 고등학교쯤 갔는데 어머 얘가 전날 잘 잤는데도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졸아. 그러니까 얘 무슨 수면병 걸린 거 아니야? 얘 왜 이래? 기면증 아니야? 그러면서 병원에 되게 오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굉장히 우울해져서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한 보통 만 나이로 15-16살 때쯤 돼서 오더라라는 거 보니까 그것도 늦는데 우리 세진 선생님은 지금 26살 때 오셨으니까 상당히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채로 꽤 오랜 시간을 지내셨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전의 시간은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겠다. 약간 어두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급식실에서 밥도 혼자 먹는 것도 그냥 사실은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딸은 이미 다른 괴로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급식실에서 밥 혼자 먹는 것쯤이야. 뭐 좀 심하게 뭐 언니들한테도 맞은 적도 있고. 왜요? 그때가 이제 아빠가 가방을 이제 빨간색을 구해와주신 거예요. 그걸 맸는데 이제 그런데 야 빨간 가방인데 딱 뒤돌아보니까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가방을 달라. 저는 안 되잖아요. 이거 내 건데 안 된다 했더니 이제 그 근처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저 언니 뭐 하나 했더니 물 마시던 이제 페트병에 이렇게 모래를 담더니 이거 치는데 모래를 담더니 이거 치는데 어머 저런. 어머니는 알고는 계셨어요? 우리 따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를? 다는 아니어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집단으로 애들이 괴롭히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걔네들 데려다가 이렇게 타일러도 보고 막 사정해도 보고 그래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감수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가족의 이런 웃음이 없어지고 항상 집이 어두워요. 아이가 학교에서 항상 힘들어하니까. 아유, 네.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가엽기도 하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영문을 모르는 채 ADHD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엄마한테 그러니까. 나를 힘들었을까. 이게 각자의 또 입장이 이해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ADHD 그러면 증상도 많은 부분이 이제 밝혀졌고 원인이나 치료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ADHD 아이를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리, 마음,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밝혀져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ADHD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 엄마가 주 양육자라면 이 엄마의 60 내지 7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낫는 거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ADHD는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발도 다 짝짝이로 신고 가고요. 공부, 신변 처리 이런 것들을 다 도와줘야 되니까, 다 해줘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감,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막 아까 예를 든 대로 막 맞고 왔어요. 근데 이 항의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는 데서 오는 억울함, 복잡하게 다 마음 안에 있으면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ADHD는 개념이 없고 이걸 잘 모르면, 정체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처음에는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거야. 근데 알아는 들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좀 더 세게 말해주면 아이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세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 소리를 질렀다가 그래도 또 안 바뀌어. 그럼 도대체 얘는 왜 그러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뭐 이러면서 죄책감도 들고요. 그렇지. 처음에는 1로 혼내면 다음에는 2로 혼내야 되고 또 계속 세게 혼나야 되니까 이게 점점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지. 네.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래와 잘 못 어울리니까 생각보다 많이 화내고 심한 말을 많이 해요. ADHD한테요. 정말. 왜냐면 그렇게 너무 돼요. 내가 이 아이한테 화내고 심한 말 했던 거에 막 자괴감이 느껴지면서 막 너무나 막 그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속을 다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네. 사실 저도 뭐 엄마랑 얘기를 해서 해결을 딱 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도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너무 심하게 걱정을 했나? 자신감 가져보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할 텐데 저보다 걱정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나도 이제 예민한 상태에서 걱정이 가중이 되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결하는 게 심적으로 좀 더 편했던 느낌이 강했었죠. 네. 두 분의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뭔가 이게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오늘 그 얘기 정말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두 분 데이트 가셨구나. 이쪽으로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파주로. 처음 와본다고? 그럼 여기 올 일이 뭐 있을 거냐 생각해봐 네가. 아니 그럼 뭐 처음 와본다고 하면 나 그때 그 뭐지? 옛날에 그 처음 운전했을 때 딱지 얼마나 왔지? 150만원, 140만원이니까 응? 어머. 우와. 왜 그랬나 몰라 진짜. 생각이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엄마 닮아서 그래. 지금 나 너랑 얘기하니까 두통이 까맣게 생겼어. 여기 뭐 이거 마셔. 아니 됐어. 운전이나 잘해. 저기 뭐 일본에서 3개월 하는 거 그거 내가 또 가 있을 수도 없어. 아니 엄마가 왜 와? 내가 그걸 하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몇 개월씩 있는 게 그게 그런 부모 입장에서 그게 마음 편한 거라고 생각하냐 그럼? 아 내가 지금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러면은 그 뭐지 외국 생활하는 그 수많은 여자애들 뭔데?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도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엄마 그리고 소리 좀 지르지면 귀 아파 죽겠어요. 네가 소리 더 질러, 더 질렀어. 내가? 그래. 알지, 그때 엄마 여기 차에서 소리 질러서 이거 떨어진 거. 내 엄마 때문에. 응? 네가 운전을 이상하게 해갖고 떨어졌지. 무슨 내가 소리를 질러서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또. 아, 진짜 그때 엄마. 열받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끊어봅시다. 네? 이제 어릴 때 ADHD가 있었고 지금도 좀 뭐 더 도움을 받고 있고 하는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요. 왜 뭐지? 두 분의 대화를 보면요. 일단 대화의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주고받거든요, 대화를. 근데 잘 안 통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생각이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엄마 닮아서 그래. 운전이나 잘해. 두 분이 평소에 대화가 잘 통하세요? 전혀. 다른 객체다. 다른 독립된 인격체.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요, 두 가지를 늘 고려해야 되는데요. 대화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느냐, 내용. 두 번째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느냐예요. 근데 두 분은 가시 대화, 가시. 가시의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가시의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 운전했을 때 딱지 얼마나 왔지? 150만 원, 140만 원이니까 생각이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엄마 닮아서 그래. 운전이나 잘해. 알지, 그때 엄마 여기 차에서 소리 질러서 이거 떨어진 거. 네가 운전을 이상하게 해갖고 떨어졌지. 무슨 내가 소리를 질러서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또. 아, 진짜 그때 열받게. 엄마. 가시의 대화를 하면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파요. 네. 그리고 그 대화했던 내용을 자꾸 떠올리면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리듯 그게 계속 걸려 있어요. 마음에 걸리고 자꾸 이제 불편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죄송한데 그게 익숙한 것 같아. 약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대화는 방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기 막 일본에서 3개월 하는 거 그거 내가 또 가 있을 수도 없죠. 아니 엄마가 왜 와? 내가 그걸 하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몇 개월씩 있는 게 그게 그런 부모 입장에서 그게 마음 편한 거라고 생각하냐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도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사실 이제 세진 선생님은 일본에 가겠다는 거는 내가 좀 더 발전적으로 좀 잘해보고 싶어.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엄마는 내가 따라가야 되냐 안 따라가야 되느냐로 얘기를 하니까. 전혀. 예, 네, 그러니까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다 서로 다른 거죠. 네.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 배우는 것 같아.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게 이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깨어야 돼도 되는 자리가 있고 내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하도 구분을 못하고 다 끼어들어서 이제 제가 좀 불편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 비슷한 말만 이제 나와도 풍해가죠. 분명히 같은 차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다른 차 타고 가는 느낌이지? 아니 공기가 싸하다. 안 추워? 괜찮아. 이게 뭐야 또? 뭐? 아니. 뭐? 아, 나 이거 롤 어디 갔나 했네. 이거 넣어줘, 그거 좀. 그게. 아니, 저기 또 있네. 그래. 그렇게 차에서 찾더라고. 아, 네. 뭐 먹을 거야? 난 입맛이. 아, 입맛 없다고 하고선 또 시키면 내 거 봐. 다 먹지 말고 빨리 시켜. 아니거든? 엄마 이거 먹어. 나 싫어, 그거 안 해. 너는 영양가 있는 거를 좀 골라봐. 싫어. 그 시림프 샐러드랑. 둘 다. 아, 약 먹는구나. 너 그나저나 저기 ADHD 약은 지금도 잘 챙겨 먹고 있어? 그 용량 늘렸지 얼마 전에.
그 계속 넣으려면 얼마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최대 10년까지만 뭐 먹어야지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엄마가 맨날 얘기하지만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는데 몸 아프면은 그게 어떻게 될? 그게 과연 나 건강한데? 맨날 비질비질 하잖아. 아니 그 먹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몸도 안 돌보고 일만 하면 근데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시켰잖아. 그 네 몸도 돌보지 말고 성공하라고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시켜놓고 막상 그렇게 되니까 너 왜 또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난 어리둥절하지. 아유 진짜. 물 좀 마셔야겠다. 내 것도 갖고 와. 싫어. 아. 걔도 갖다 줬어. 그러니까. 걔도 갖다 줬어. 차라리 민준성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난 할 말이 없지? 욕 나오려고 하네 또. 진짜. 엄마가 원하는 정도로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막 공부도 딱 엄마가 원하는 정도, 일도 엄마가 딱 원하는 정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약간 동작이 좀 심해. 또 말하지만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기 전에는 절대 내 마음 죽을 때까지 몰라. 네. 아니, 뭔가 둘 분 다 이거를 쳐내는 것도 그렇고 그 걱정해준 느낌이 뭔가 조금 불편하지? 이렇게 마음이? 분명한 걱정해준다는 마음을 알겠거든요. 그 엄마가 걱정해준 마음을 걱정하지 마라고 그거를 쳐내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뭔가가 되게 날카롭다고 좀 느꼈어요. 약간 날이 서 있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나? 말에 날이 서 있다. 기분이 진짜 기분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날이 서 있는 느낌. 두 분의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당연히 이제 대화 방식은 가시 대화 맞고요. 대화 내용은요. 어머니는 전혀 아마 의도가 그렇지 않고 눈치를 못 채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의 대화 내용은 이게 더블 메시지를 끊임없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블 메시지를 끊임없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한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동시에 모순이 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는데 몸 아프면은 그게 어떻게 될? 그게 과연? 근데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시켰잖아. 네 몸도 돌보지 말고 성공하라고는 안 했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동시에 반대되는 모순이 되는 메시지를 탁 주면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은 한 가지 메시지에 반응을 하면 다른 메시지에는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실패감을 느끼게 하는 의사소통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더블 메시지를 주는 거는 자녀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언젠가부터는 이게 걱정을 혼자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전가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을 누군가한테 전가. 근데 그 전가의 대상이 나야? 아직도 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작은 말에도 계속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몸 아프면은 그게 어떻게 될? 그게 과연? 근데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시켰잖아. 네 몸도 돌보지 말고 성공하라고는 안 했는데? 진짜. 물 좀 마셔야겠다. 욕 나오려고 하네 또. 진짜. 우리 세진 선생님은 꽤 오랜 동안 그동안 성장해 오면서 경험한 아픔과 상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잘 안 풀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외국에서 이렇게 몇 개월씩 있는 게 그게 그런 부모 입장에서
그게 마음 편한 거라고 생각하냐 그럼?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는데 아니 먹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몸도 안 돌보고 일만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들 뭐 속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던 이 마음들이 세진 선생님의 인생 그리고 삶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이해 못할 수도 있어. ADHD 약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산만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그렇게 잘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도 의아하지 근데. 그렇지. 근데 있잖아. 그러니까 ADHD가 너무 심하니까 직장 생활을 내가 못했잖아. 그렇지? 거기 입사까지 했는데 사실은 난 그거는 그냥 적응을 못해서 내가 나와버렸잖아. 못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거지. 왜냐면은 내가 그때 엄마한테 말을 안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신입이 그 부장님한테 모닝커피를 타다 드리는 게 그 관례였어. 근데 그 ADHD 증상 중에 내가 제일 나를 힘들게 한 게 뭐야? 못 있나는 거야? 시간관념 없는 거잖아. 만약에 9시까지면 나는 한 9시 5분 막 이렇게 도착을 해버린 거야. 그럼 그 사람 이미 한 커피 두 잔 마셨어. 그래서 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고서는 안 타다 줬지. 그랬더니 뭐 요즘 신입 어쩌고 뭐 여자라서 어쩌고. 말 그대로 기쁨은 잠시 그 들어가고 나서 저는 이제 소음에 민감하거든요. 소음에 민감해서 뭔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어폰을 끼거나 그 귀마개 3M을 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끼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또 해. 다음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음날 또 껴. 뭐 다 다음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찰이 계속되는 거죠. 내가 진짜 그 대기업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실은 그거를 포기하자라고 하기까지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세상인데, 그치?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랬더니 엄마 근데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왜 다니지? 들어누웠잖아. 들어누웠잖아. 어머니가? 누워가지고 내가 너 그 회사 보내려고 어쩔 정도로 나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엄마는 엄마 기분이 먼저구나. 나는 그냥 그 생각을 했지 그때. 그래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말을 입을 닫게 된 거지. 나 일하는 거 하루라도 보면은 그런 말 못할걸? 그 매 1초 1초 1초를 나 혼자 그냥 진짜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힘이 빠지면 이빨로 그냥 올라간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남들 못 가서 진짜 힘들어하는 회사를 여기까지 왔으면 더 참지, 더 참지. 왜 나를 위해서 좀 버텨주지. 그런 생각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나 같은 상황이었으면 할걸? 자식이라도 원망스러웠죠. 내가 저 잘되기만 바라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좀 버텨주지. 막걸리 3병씩 2병씩 먹으면서 울었죠. 한 달 동안. 네. 저도 똑같은 경험을 먼저 했었거든요. S 대기업에 95년도 3월에 입사를 해서 제가 6년 6개월 후에 퇴사를 했어.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하고.
개그맨 되겠다고. 어머님께서 저희 집이 그때 가수원을 했었는데 사과나무였나 배나무를 따다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깨지셨어. 아이고 저런. 네. 그래서 병원을 딱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 이름 앞으로 부모님들이 의료보험이 올라와져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 딱 갔는데 아들이 회사를 안 다니신 것 같다.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네. 어머나. 그래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도나, 너 혹시 회사 간뒀니? 딱 이러는 거예요. 나 사실 꿈이라 지금 대학로에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어, 엄마. 그러면서 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이 우셨어요, 어머님께서. 저도 그 순간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세진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을 그만두시게 된 상황이 또 형돈 씨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형돈 씨는 또 본인의 꿈을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만둔 거라면 세진 선생님은 사실은 거기가 싫고 좋고 뭐 내가 다른 길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일을 해내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게 잘 안 되면 같은 부서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맞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뒀을 때 사실 마음의 좌절감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봐요. 상심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가 인생에서 제가 딱 처음 무너졌어요. 그때. 이제 따로 살잖아요. 근데 술을 그때 이제 잠깐 마셨었는데 괴로워서 네 술 마시니까 한번 술 먹고 자기 시작하니까 이게 술이 없으면 이제 잠이 안 오려고 네. 그리고 집도 안 치우고 벌레가 알을 까서 방역비도 물어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 말을 좀 조리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말을 잘 설명조차 잘 못해요. 그 오피스텔에서 혼자 계단에서 이제 그냥 하루 종일 울고 뭐 술 마시고 울고 어머니는 그때 당시 이렇게 따님분이 힘든 걸 알고 계셨나요? 그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 네. 정도인지는 모르고 그냥 알기는 알았어도 그렇게 자세하고 뭐 그 속마음을 언제 붙은 거 참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그때 우리 세진 선생님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럼 살짝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어요? 그때 심했죠. 아 살짝이 아니고 네. 심했었네요. 네. 네. 굉장히 힘드셨군요. 네. 네.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엄청난 고통이고 불행이고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좀 불행일 수 있다. 이제 어머니도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큰 대기업에 딸을 보내셨을 때 정말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막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뭐 그렇게 자식한테 이제 집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쁨도 배로 오는 거죠. 다른 부모보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대학을 입학시킬 때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마음 졸이면서 쫓아다녔을지 상상이 되거든요. 안산만 하면 이상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가구점을 이모부가 이제 하셨는데 이빨 의자를 다 뜯어놔요. 하지 말고 뭐라 하면은 응 안 할게 하고서 그 다음 날 와보면 다른 의자 또 해놓고 아이고야. 그리고 책이고 뭐고 방을 난장을 해놔요. 너무 힘들고 이모들이 남자 다섯 명 키우는 것보다 세진이 하나가 더 힘들다고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 어떤 보상? 네 그런 느낌 쫙 있으면서 이제 거기다 대기업까지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잘 키웠다라는 어떤 뿌듯함, 주변의 어떠한 인정,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편안함, 부담을 좀 덜었네. 근데 이 딸이 그만둔대. 그러니까 어머님이 느꼈을 그 어려움은
이 세 가지가 다 조금 와르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맞아. 아니셨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 많이 힘들었죠.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을 그냥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뭐 이미 괴로운 사람한테 내가 뭐 죽고 싶네 어쩌네 어쩌네 이렇게 말 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있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관계에서 나름의 오해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세진 선생님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이미지도 그렇고 뭐 혼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뻐만 하니까. 이뻐만 하니까. 네. 아빠는 이제 저를 찌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야 찌질이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 말 들으러 잠깐 본가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나는 그냥 세진이거든요. 찌질이. 근데 이제 엄마는 살짝 내가 이제 잘 나갈 때랑 못 나갈 때랑 좀 대우가 다르다라고 이제 저 혼자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똑같이 대해요. 야, 이 모자란 놈아, 조금. 모자란 놈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나는 우리 부모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예뻐하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이게 조건 없이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조건이 붙어버리면 너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뻐. 너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뻐. 그게 이제 강조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나라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지만 이쁨을 받는 사람이고 기대를 맞추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거 되게 슬플 것 같거든요. 뭐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될 때하고 못 될 때하고 대하는 게 틀리다. 그건 아니고 좀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식한테도 그렇게 대할 뿐이지 자식이 잘 됐다고 좋아하고 못 됐다고 뭐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진이는. 그 자식한테도 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 그리고 소리 좀 지르더니 귀 아파 죽겠어요. 네가 엄마가. 소리 더 질렀어. 내가? 서로 이해를 하면서도 말로는 절대 이제 인정을 안 하고 미안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네. 세진아 어릴 때부터 ADHD가 있었다는 걸 엄마가 뭐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해서 혼자 스스로 감당해야 됐을 일들도 있었고 또 그다지 남들처럼 평범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What's wrong with you?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What's wrong with you? 그렇게 혼자 굳굳이 여기까지 와준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고 고맙고 사랑해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알겠지? 네. 제가 그렇게 해서요. 네. 어머니의 이런 속마음 진심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시 태어나도 또 엄마를 하고 싶은지는 그거는 약간 생 몰랐어요. 이런 눈빛을 처음 봐서 아이고 네. 저는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거요. 사막의 오아시스다. 그러니까 정말 자식을 낳아보신 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와닿기 때문에 다 눈물 흘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그 생명을 유지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주거든요.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어떻든 간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가 돼서 너를 사랑하고 키우겠다라는 그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니 뭐 세진 씨도 뭐 이렇게 답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답장 안날 얘기도 예 한번 잠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엄마 이거 어색하네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아들 같은 딸이라서 많이 혼내고 이런 것들은 아는데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다 괜찮을 거야. 고마워. 네. 처음 운전했을 때 딱지 얼마나 왔지? 150만 원, 140만 원이니까 생각이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엄마 닮아서 그래. 아, 몸 아프면은 그게 어떻게 될, 그게 과연. 근데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시켰잖아. 네 몸도 돌보지 말고 성공하라고는 안 했는데? 나 일하는 거 하루라도 보면은 그런 말 못할걸?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면 이빨로 그냥 올라간 거야. 우리 세진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불안은 원래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안이 있어야지 사람이 자기를 지켜내고 살아가거든요. 없애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잘 다루어내고 잘 소화를 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안을 피하지 말고 내가 불안할 때는 어떤 상황인지 내가 왜 이럴 때 특히 더 불안을 많이 느끼는지 또 이걸 내가 어떻게 좀 잘 다루어낼까 하는 것들을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좀 본인 자신을 좀 잘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약도 네. 드시지만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어머니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어머님의 따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 걱정을 그 뒤에 붙여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걱정은 열심히 해라고 해놓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확 걱정이 되는 거야. 야, 너 그러다가 건강 상해. 이래버리면 딸 입장에서는 어쩌란 얘기야 나보고 언제나 열심히 하라고 하더니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대견하고 좋은데 다만 그래 혹시 건강을 상할까 봐 좀 걱정이 돼서 그러지. 소통을 조금 이렇게 해보시면 네.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은 이제까지 가시 대화가 너무 익숙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시를 좀 빼려면 약간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지내는 간섭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왜 그 뭐 사랑과 전쟁 보면 그 우리 사주가 네 사주가 주정기가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아니 뭐 꼭 사주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서로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전달받은 건 좀 서로 지켜가는 이유 불문하고 내가 요거는 좀 조심할게 알았어 이렇게 해서 좀 지켜나가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께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한 발짝 물러나야 사랑이 보여요 입니다. 네. 저는 오은영 박사님 만날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내가 반드시 만나러 간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런데 역시나 제가 기대했던 만큼 영혼의 치료자. 아, 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제일 좋은 일을
맞이한 것 같아요, 오늘이. 아,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어쨌든 두 분 오늘 시작입니다. 더욱더 네. 많은 대화 나누시고 네, 맞습니다. 한 발짝만 뒤로 하셔서 잘 진실한 사랑 서로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주나 수나 똑같은 전원주입니다. 반가워요. 나는 아주 음악을 뿜빡뿜빡뿜빡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해. 걸어가다 멋있는 남자가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해. 청춘이시네. 은행에서 전화가 와. 차가 와요? 지점장의 문 앞에서 모으는 재미를 가져야 돼. 그럼 노년에 웃음이 저절로 나와. 나 혼자구나 생각해. 이것들이 금일봉을 주니까 그냥 뭐 끽소리 치들어 와. 같이 살지는 아이가 없어. 자녀분들이 선생님이 금일봉을 안 주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원 선생님한테서 돈이란 무엇일까? 선생님한테 있어서 또 돈은 이기도 한 것 같아. 이기도 한 것 같아. 내가 울기도 많이 울고 생각도 했어. 채널 A.